상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병화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는데, 먼저 병화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화는 목이 투관되면 무조건 나무를 길러야 합니다. 목이 투관되면 무조건 나무를 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나무를.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갑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을목을 보면은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우는 게 의무죠. 열매를 맺거나 꽃을 피워야지 이제 병화의 의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임수를 보아 수화기재. 수화기재를 이제 이루면은 또 역할을 다한다 하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화를 보아 경금을 녹이는 것이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정화는 녹이면 안 되겠죠. 정화는 완성품이니까는 정화는 신금을 녹이면 안 되겠고, 경금은 이제 그 철광석을 그릇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명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화가 의무인데, 지금 첫 번째 사례는 병화가 묘월에 봄이죠. 아까 갑목 같은 경우는 잎며진 뿌리가 있는 경우 태우면 안 된다 했는데, 병화는 그냥 목이 투관되면은 뭐 뿌리가 있건 없건 무조건 키우는 겁니다. 병화는. 그래서 뿌리가 뭐 있기는 있는데, 이 관계없이 목이 투관되면 무조건 나무를 기르는 것이 의무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병정화, 오화, 뭐 여기 또 화구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이른바 이제 궁겁쟁제라는 거죠. 궁궈. 이게 겁쟁이 무리가 재물을 다툰다. 궁겁쟁제가 돼가지고 이제 뭐 재물을 빼앗기는 명인데, 이 갑목을 길러야 될 사주가, 그러니까는 그 일간이 갑목이든 을목이든 뭐 일간이 뭐든지 상관없이, 이 갑목을 이게 경금만 빼고는, 경금은 이제 정화 갑목이 필요하니까는, 근데 나머지 일간 경우는 거의 갑목이 출간되면은 이제 길러야 되는데, 이렇게 태워버리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뭐 그 을목이나 갑목 했을 때 이제 공식 이제 1호 발령했는데, 갑목 옆에 정화를 보면은 반드시 가정을 깨고 파탄 낸다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망한다.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묘리니까는 이제 오묘파가 되는데, 이게 남명이니까는 이제 아까도 이제 그 갑목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오묘파가 되어 이제 여기는 아까는 이쪽이 오하고 이쪽이 묘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좀 떨어져 있으니까는 그래도 여기 술토 오화 오술이 있으니까는 이게 화기가 강한 거죠. 근데 이렇게 미대운이 오면은 아주 오미술 지장간에 화기가 있는 거는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오미술이 오면 이 유금을 녹이면은 이 유금은 처가 되죠. 여기 정유 위에서 그냥 여기 아래에서, 그 다음에 오미술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화기가 강해지면은, 예, 이 유금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죽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죠.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 사주는 갑목이 정화를 봐가지고 벌써 이제 이게 안 되는 사주예요. 봄철 논밭에 이제 불난 사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언제 운이 그러면 제일 좋을까요? 화기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기가 없으려면 정계충으로. 그렇죠. 정계충, 인계수. 인계수 운이 오면은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인계수 운. 요 20년 동안은 무역 사업에서 잘 됐어요. 근데 또 망하는 운이 오죠. 갑술. 다시 그 정화가 이게 정병화가 강하니까는 이 갑을 태우고 또 술투가 오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요까지만 사업해야 돼요. 그죠? 60점까지만.
60 이후에는 빨리 정리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화기가 이제 강해지는 갑술년 신미대운 갑술년에 이제 1차 이게 인쇄 광고업을 했는데 망해 부도 나서 망해가지고 그다음에 전부 다 화기가 강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남자가 조루증이 있고 그러니까는 여자가 바람나기 십상이죠. 남자 조루증이 있어 그냥 금방 들어가니까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여대원에 이제 같이 도망간 거죠. 잘 도망갔어요. 여기 있으면은 화급금당에 자기는 죽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계수는 잘 되다가 이제 망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5월에 태어났네요. 여름이죠. 병화일주가 5월. 이제 뭐 5월에 태어돼가지고 이제 개사가 되니까는 화기를 약간 이제 억제 시켜주니까는 근데 여기도 화기가 너무 강하죠. 병병, 정화, 오화, 사화. 아까 요 앞 저기 사례에서 병화가 의무가 있다 그랬죠. 의무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 사주는 왜 피로목을 사주가 됐을까요? 병화도 있고 오화도 있고 물도 있고 수학 이제는 된 것 같은데 좋아요? 자, 아까 병화의 의무를 다시 한번 좀 상기화시켜 볼게요. 첫 번째 의무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는 갑목이든 을목이든 투간이 돼야 되죠. 투간이나 지지에라도 인면목이라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수를 봐야죠. 수화기재. 자, 또 세 번째는 자, 정화를 봤어. 근데 정화를 보고 뭘 있어야 돼요? 경금을 녹여야죠. 경금을 녹여야 되는데 저긴 유금이에요. 유금은 녹였으면 안 된다 그랬죠. 완성된 제품이니까. 그러면 이게 병화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이 노니까는 비로목을 사주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네, 그래서 그 비로목을 사주가 됩니다. 자, 이제 병화가 5월이니까는 양인월이죠. 양인월. 양인월이 이 자오충이 되면은 수옥살이에요. 수옥살, 깜빵가는. 자, 이 사람은 소매치기 점과 오락실, 이제 바지사장 있죠? 걸리면 대신 깜빵가주는 거. 명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뭐 특별히 나쁜 거 없어요. 좌우지간에 여기는 골고루 있는 것 같지만은 좌우지간에 그 병화가 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이 5월에 병화가 강하잖아요. 그죠? 5화, 4화. 이제 반대로 여기에 이게 개수를 용신으로 쓰면은 원래가 이제 천한명이다. 그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 일간별로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 잘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뭐 부귀격이나 뭐 이렇게 부를 가질 수 있는 명이 되는데 자기 일간이 자기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은 보통 그 오행이 이제 불급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나 그죠? 생극재가 적절히 새가 너무 조금 방금 화기 강하니까는 설기를 좀 시켜가지고 화생토가 있어야 되는 토도 없었고 그죠? 예, 저러기 때문에 이제 나쁜 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5월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이 경금은 투간됐는데 정화가 없으니까는 경금을 못 녹여 쓰죠. 그러면은 할 일이 얘 키우는 것밖에 없네요, 그죠? 임수, 임목, 을목도 없고, 그죠? 경화를 녹이려면은 정화가 있으면 정화도 없고, 이제 뭐 신정이 수인데 뭐 두 개나 되고 경 세니까는 저 임수는 수화 기재가 안 되죠. 수가 월등히 세죠. 병자는 힘이 없죠, 그죠? 자수 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병화가 임목 옆에 자수가 있는데, 자수 옆에 또 금수가 오면은, 아까 여기
봄에서 여름 같으면은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지금 가을에 자에 여기 맨 경금에 금수가 너무 강하죠. 그러면은 임목 옆에 자수가 있는데 금수가 옆에 또 있으면은 이거 임목은 썩은 목이 되는 거예요. 임목이 냉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이 병화는 자기 의무를 다 하고 있어요. 다 할 수가 없죠. 내가 하고 싶어도 목을 기르는데 목이 냉해를 입었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천간에 이렇게 경금, 무토, 화생, 토, 토생금 해가지고 경금이 저렇게 세고, 운에서도 초년에 이렇게, 이게 몇, 8대 운이죠? 8, 18, 28. 자, 자, 여기까지는 완전 대머리 신세예요, 대머리. 예. 30대 초반부터 여기 경금이기 때문에 아, 뭐, 이게, 머리 싹은 이제 가보리로 와야 되는데, 가보리, 예, 여기 경금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이게 병화가 또 약하죠. 강하게 경신금으로도 있기 때문에, 예, 머리카락이 이게 탈모가 잘 된대. 탈모가 잘 돼서, 일찍부터, 30대부터 이제 대머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제 인중, 목을, 입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냉해를 입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도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사람이죠. 운마저 이렇게 금수가 강할 때는, 그죠? 목화로 흘러줘야 되는데, 여기 해자 축까지는 이거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운이. 금수로 가기 때문에 금수가 더 강해지죠. 이게 제가 사주를 이제 이렇게 감명을 할 때 보면은 반드시 음양의 조가 이루어졌나 봐야 되는데, 여기 전부 다 예, 계절이 이제 우선이니까는, 계절이 가을로 갔는데, 이렇게 금수가 너무 강해버리면은, 그 수화 기재가 음양이 이게 도화가 안 맞는 거죠. 일단 이제 음이 강해져 버리고, 그러면은 운이라도 이제 받쳐줘가지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좋아져요. 병정, 임모병. 여기서부터 좋아지는데 너무 늦게 오죠. 38, 48, 거의 뭐 58세 이후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좋아져도 먹고 사는 형편만 좀 나아진다 뿐이지 되는 일이 없는 사주라 되겠습니다. 자, 좋은 운은 좌우지간에 이 경정화가 흉신이니까는 이렇게 병정화 운이 올 때만 이제 좀 좋아진다 하겠습니다. 갑을목 와야 다 다치죠, 경금에. 좌우지간에 사주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은 전부 다 음양의 조화가 안 맞거나 오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예요. 그죠? 목화가 강하든가 금수가 강하든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평고해지면은 반드시 이런 환가명이 된다는 걸 지금 여러 가지 사례로 해서 다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병화가 이제 겨울에는 또 어떤 사주가 나올까 봅시다. 병화가 추월이니까는 야, 이 사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추월이. 네, 정확합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병화가 자기 의무를 다 하는 겁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건 83년생이면 아직 나이가 젊었죠? 신용불량제. 자, 요걸 갖다가 우리는 자묘, 지지에 있으면 자묘형이 되는 거죠. 자묘형은 뭡니까? 수생목이 돼야 되는데 수생목이 안 되고 이게 냉해를 입히는 거죠. 자수 찬물이 와가지고 추월이니까는 완전 얼음물이죠. 얼음물이 이렇게 이제 뿌리를 저거 하면은 을목 같은 경우는 쉽게 그거 섞죠. 그래서 자묘형이에요. 근데 지지자묘형은 아닌데 요 천간의 모양이 보면은 이 개해는 겨울에 눈보라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루 종일 내리는 눈보라. 병어가 이게 힘이 있어도 일지에 이렇게 힘이 있어도 좌우지간에 개해가 돼버리면은 이거 개해, 개유, 뭐 이렇게 이거는 수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리는 겨우니까 눈발이 되니까는
이 병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개수는 자로 보고, 그죠? 을목은 묘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천간 자묘향이라 이제 천간 자묘. 천간 자묘이니까는 목을 기르는 사주가 을목 자기가 다 썩어 버리니까는 병화가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운이 제일 좋을까요? 그죠? 말년 무오기미, 그죠? 무기토가 와야 저 개수를 없애주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도 금수가 이제 이렇게 가을 겨울이니까는 보면은 해유 축효 유금 이렇게 보면은 지지로는 금수가 강하니까는 여기 목화로 가졌으면은 그나마 운에서 좀 받아먹으면 나았을 텐데 좌우지간에 무기토 운이 제일 좋고 지지도 운이 좀 받쳐주지를 않았죠. 나중에 가면은 요 오화가 이제 요 김이나 무오 정도 되면 이때는 이 수기를 다 없애주고 오미는 강해져서 여기 정화도 있고 그죠? 요 병화 여기 하면은 요쪽에 있는 천은 좀 문제가 되겠죠. 이때 되면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주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